안녕하세요. 큐레이터 담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액션캠으로 그 오토바이 영상, 브이로그, 그런 걸 어떻게 촬영하고 어떻게 세팅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이 촬영 세팅값, 그리고 일반 설정 모드, 이거 어떻게 세팅했는지, 제가 왜 요런 구성으로 장비를 하고 다니는지 보여드릴 거고, 이게 목 거치대고요. 고정할 수 있는 요 제품하고, 이 삼각대. 이 삼각대는 왜 쓰고 있으며, 요 클립은 가방에 물리는 거고요. 이거 필름 세트. 어떤 장비하고 액세서리를 쓰고 있는지, 필름은 어떻게 붙일 건지, 그거는 왜 쓰고 있으며, 여기에 스폰지를 왜 넣는지, 그리고 이 카메라 촬영 세팅 값과 일반 설정 값을 담은 영상이 되겠습니다. 카메라와 액세서리 구매처 링크는 댓글과 본문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 제가 다른 채널에 올리고 있는 영상들의 샘플을 조금씩 붙여보겠습니다. 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1분에 촬영이라고? 차량 내외부 촬영 시에 요렇게 지금 설정을 해놨는데 요게 지금 고정이 되거든요. 운전할 때도 이렇게 거의 흔들림이 없어요. 저 요렇게 세팅하고 저를 찍을 때도 있고 블랙박스처럼 앞을 찍을 때도 편하고 앞에 이게 달아놨는데 장착하는 게좀 불편해서 요거랑 요거를 쓰고 거의 대부분은 이런 상태로 써요. 이게 훨씬 빠르고 편하고 저를 찍기도 편하고 아내를 찍기도 편하고 딸아이를 찍을 때도 편해서 이렇게 세팅하는 게 저한테는 맞아요. 목에다 걸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붙어요. 그래서 목에다가 착용도 할수 있어요. 이렇게 짱짱하거든요. 이게 네 개가 한 번에 붙으면 이렇게 엄청 세요. 이 상태로 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세팅하는 이유는 촬영 시 빠르게 세팅하고 빠르게 촬영하기 위해서. 편해야 뭐든지 촬영을 오래 할수 있거든요. 자주자주 할수 있고. 불편하면 유튜브도 촬영도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차량 전면에 달 때는 저 거치대를 앞에 붙여놨거든요. 저기다 고정시켜 놓고 밖을 촬영하고, 차량 내부에서 간편하게 찍을 때는 이런 식으로 차량 내부 유리창에 고정시켜 놓고 거치대를 이렇게 놓고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이런 식으로 목에다 걸 수 있게 세팅을 하고 손으로도 잡을 수 있게 세팅을 합니다. 저는 액션캠을 오토바이 촬영할 때도 쓰고 해서 4K 16:9 50프레임으로 맞춰 놓고요. 여기서 흔들리는 것보단 고정된 게 좋아서 호라이즌 밸런싱으로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촬영 모드는 저는 프로만 씁니다. 저조도 모드, EIS 막 이런 거는 일반 모드 그런 게 있거든요. 이거 세팅하기도 어렵고 해서 저는 프로 모드로 고정을 시켜요. 그리고 노출 값은 마이너스 0.3 EV, 100에서 800 ISO로 고정을 해요. 저한테는 이게 맞는 것 같아서 그 상태에서 오토 모드로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도 야외에서 5500K로 고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오토 화이트 밸런스, 이 액션 캠을 그냥 믿어요. 오토로 두고요. 컬러 모드는 D로그 M 10비트 컬러 쓰고요. 이게 HEVC 파일 모드거든요. 그리고 이미지 조정 모드에서 맞춤인데 저는 선명도를 1로 맞추고요. 노이즈 감소는 마이너스 1로 맞춰요. 이게 저는 가장 좋아서 이거 맞춰놓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딸아이 촬영도 그렇고 여행 브이로그도 그렇고 오토바이 촬영할 때도 그냥 이 형태로 고정시켜 놓고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팅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메모리 카드는 삼성 마이크로 SD 512기가짜리 사용하고 있고요. 오토바이 하면서 촬영하려고 하니까 5시간 촬영은 부족해서 9시간 정도 촬영할 수 있거든요. 512기가는. 그래서 이거 쓰고 있습니다. 촬영값 말씀드린 대로 설정을 하고요. 여기서 오른쪽 상단 보면 일반 설정 모드가 있는데 나머지 세팅은 취향대로 하시면 되고요. 스냅샷 이런 거 있고, 음성 제어는 거의 쓰지 않고, OTG는 컴퓨터랑 연결했을 때 무선 연결 그런 게 있고, 동영상 압축은 HEVC로 돼 있고요. 10비트 때문에 알림은 음소거 해놨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촬영식 스크린 끄긴 3초, 자동 꺼짐 30초. LED 꺼놨는데 오토바이 탈 때는 켜놔요. 이거랑 촬영식 스크린 끄기를 길게 하고 그 녹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돼서, 평상시에는 촬영식 스크린 끄기 3초, 자동 꺼짐 30초, LED 끄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리모컨은 쓰지 않고 이런 요 정도. 그 일반 설정, 기본 설정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설정대로 하시면 되고요. 아까 촬영 모드, 그게 더 중요하니까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는 총 3개 있고요. 그게 고속 충전 모드가 돼서 보조 배터리를 꽂고 충전을 하면서 이 교체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요 세트를 어드벤처 콤보를 구매하시면 이렇게 오고요. 기본 하나는 카메라에 들어있고 이 두 개가 추가로 오는 배터리인데 이게 고속 충전이 돼요. 여기서 고속 충전이 되는데 제가 오토바이로 장시간 촬영을 하면 거의 한 9시간, 10시간 촬영할 때가 있는데 이 세 개로는 한 6시간 정도
촬영이 돼요. 그런데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녀요. 이게 고속 충전이 되는 거거든요. 얘도 고속 충전이 돼요. 그래서 80% 정도까지는 아마 20분 정도 그래서 이게 고속 충전이 되는데 요거를 조끼를 착용한 채로 이렇게 여기다가 연결해서 조끼에 한쪽에 넣고 다른 쪽에 넣고 하면서 휴대하면서 이렇게 보조 배터리를 충전을 해요. 그리고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풍절음 때문에 이게 유튜브에서 나온 팁인데 이런 스펀지를 여기 안에 장착을 했거든요. 이게 겉에 보호 케이스 안에 이렇게 스펀지로 막은 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절음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끈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가 오토바이 촬영도 하면서 저 차량 밖에서도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빠질까봐 염려가 돼서 요거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헬멧에 테이프를 붙여놓던가 가방에 제 목에 달고 하지만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게 하면 떨어지거든요. 이 목에 자석이. 그래서 이걸 가방에 고정시켜놔요. 좀 안정감을 위해서 달아놓은 거지 이건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중국에서 이 보호필름을 세트로 구매했는데 이게 DJI 오즈모 액션 4 2년 비용을 내면 이게 기계를 통째로 교체할 수 있어서 이 필름을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여기 이 큰 부분만 부착을 하려고요. 이게 렌즈는 화질에 영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해서 그거는 장착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삼각대의 장점이 이게 빨리 빠져요. 금방 빠져요. 이게 잘 빠져요. 울란지에서 나온 제품인데 이게 휴대도 간편하고 작은 가방에 들어갈 수 있고 이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삼각대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이게 좁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근접 촬영도 되고 휴대도 편하고 빠르게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를 찍을 때는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목에 달고 촬영할 때는 이 상태에서 이 사이에 옷에 껴지면서 고정이 되고요. 그냥 촬영할 때는 그냥 이걸 빼버려요. 그래서 이 상태로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해요. 내가 있는 유튜브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촬영이 불편하면 오래 하지 못해요. 유튜브는 편해야 돼요. 유튜브는 너무 잘하려고 하면 유튜브를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려면 촬영이 편해야 돼요. 편집도 편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팁들 말씀드렸고 액션캠이든 휴대폰이든 언제 어디서라도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의 생각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큐레이터 담비였습니다. 이 끈을 왜 했는지 이걸 보시면 이해하시거든요. 이게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걸려가지고 툭 떨어질 때가 있어요. 저도 한 세네 번 떨어뜨렸거든요. 그때 이후로 이제 끈을 케이스에 직접 달기 시작했어요. 이걸 보시면 이해하시고 이 자석 목줄은 이 판을 이 옷 안에다 넣으면 되거든요. 자석이라서 판을 옷 안에 넣은 상태고요. 이게 지금 자석이에요. 양쪽 다 자석이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고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POV 촬영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헬드 촬영이 필요할 때는 이걸 떼서 그냥 이렇게 들고 다녀요. POV 할 때는 그냥 붙이고 떼고 붙이고 떼고 붙이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끈을 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당겨지면 이렇게 올라오게 되거든요. 더 흔들림이 적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가방을 내지 않았는데 이 상태에서 이게 지금 끈이 안 달려있죠? 이 상태에서 핸드헬드 촬영이 필요하면 손으로 찍는 게 아무래도 흔들림이 적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이걸 떼요. 그래서 촬영을 하고 다시 POV가 필요하면 아니면 휴대가 필요하면 그냥 이렇게 붙이고 다녀요. 이 목 자석 거치에 대해 장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이게 일단 편해요. 바로 찍기가 편하고 액션캠은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촬영이 되거든요. 그 상태가 되고 이게 뭐 마트나 뭐 어디 건물 내부로 들어갔을 때 커피숍이라든지 어디 전체를 촬영하실 때도 손으로 들고 찍는 것보다 눈치가 덜 보여요. 제가 중국 갔을 때도 요거를 그냥 이 상태에서 찍고 다녔거든요. 아니면 유모차에다가 카메라를 메고 다니든가 클립으로. 그래서 이게 촬영을 남들 눈치를 보면서 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 약간의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가방에다 물론 클립을 해도 되지만 이게 휴대가 편해서 저는 이걸 추천해드립니다. 이게 중국에서 직구한 오즈모 액션 4 필름 세트인데 이게 가장 큰 액정 보호필름, 이게 전면 보호필름. 좀 딱딱해요. 필름이라기보단 딱딱한 재질이고 이게 렌즈 부분 하는 거고 설명서 있고 이게 물티슈, 이게 마른 것 여러 장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돼 있고 케이스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장착할 수 있고 이 특이한 게 이 뚜껑을 꼽을 수가 있네요. 근데 이게 이 액션캠 자체가 튼튼해서 너무 이게 세게 하지 않는 이상 잘 깨지진 않을 것 같아서 이게 또 이 단점이 이게 끈으로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이게 유실될 수 있어서 저는 이거를 그냥 보관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평상시에 찍고 다닐 때는 이게 불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세트가 돼 있어요. 이거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 여방하는 좀 부끄럽게 생각 안 한다고 그냥 안 하니까. 아니 어제 집에 와는 거죠. 아니 괜찮다 택시 불렀다 오늘 바쁜데 일만 안 해버렸지.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지금 요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제가 배치를 해놨고 밭작물 키우는 공장 사람들이 주변에 공장이 많거든요. 김포에 배수로도 있고 지금 무슨 신고 거죠? 그대로 되지 말고 아우 바로 땅 파인 거 봐. 지금 내려가 여기를? 그리고 메시지가 떴고요. 저는 그 픽업하러 가보겠습니다. 역시나 여기도 이제 여기저기 주차가 그냥 막 돼 있죠. 이거 몇 분을 하냐? 1분에 1,000원이라고?